자, 좀더 자세한 이야기 사회 2부 강신영 차장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무엇보다도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고 있는 게참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피해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강원과 경북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지금까지 13,600헥타르 면적의 산림이 불에 탔고요. 382개 시설이 소실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다만 이거는 오전 6시 기준 자료이기 때문에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강릉 옥계면에 86살 여성이 대피 중 사망했다는 신고가 있었는데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 집계에서는 일단 제외가 됐습니다. 시설 피해는 울진 382곳, 삼척 2곳, 강릉 12곳, 동해 75곳으로 집계됐습니다. 대피한 가구들은 7천여 명이고요. 현재 임시주거시설 26개소에 1,100여 명이 일시 대피 중입니다. 취재팀이 만난 이재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다는 슬픔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함이 교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재민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집이 망쳐 내려앉고 아무것도 없어. 집에 물도 안 나고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잠이 오나 여 내다보니 불이 여서 쫙 깔렸어. 밤에 발갈 깔렸어. 저 굵은 소나무가 다 탔다. 네, 저희가 조금 전에 이 전문가도 전화 연결을 하고 또 현장에서 기자 연결도 했는데 이 불을 꺼야 하는 게 이제 가장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이 진화 상황이 가장 궁금해요. 지금 상황이 좀 어때요? 네, 조금 전 취재 기자가 밝혔던 바와 같이 가장 피해가 컸던 울진 산불의 경우 오전 8시 기준 진화율은 30%입니다. 네. 그동안 최대 걸림돌이었던 강풍이 잦아들면서 이제 진화 작업에 조금씩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헬기 90대와 인력 12,000명이 투입이 됐고요. 소방차 513대 등이 투입돼 진화 작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네. 네, 뭐 막대한 인력과 장비가 투입이 됐는데 오늘 내에 진화가 어렵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면적이 너무 넓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이 화선 범위가 지난달 28일 발생한 경남 합천 고령 산불의 18배에 달한다는 건데요. 산림청은 오늘 내 진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부를 잡는 걸 목표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다만 어제까지 초속 20m를 넘나들었던 강풍이 한풀 꺾인 게 그나마 희망적입니다. 네. 산림당국은 바람의 세기가 이번 산불 진화의 성공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림청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기상은 서풍 7m 정도 불고 있습니다만은 아침에 2 내지 3m로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공세적인 산불 진화 작전을 할 예정이고요. 네, 지금 아까도 연결할 때 이제 나왔지만 경북 울진 이 최초 발화 장면이라고 할까요? 담긴 CCTV 화면이 공개가 됐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죠? 네, 먼저 영상부터 좀 보겠습니다. 네, 울진군 두천리 지금 야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산진통에서 흰 연기가 천천히 피어오르다가 연기량이 많아지고 네. 잠시 후에 바로 옆에서 이제 화염이 치솟는 모습이 보이고요. 불이 계속 번지고 있는 네, 상황이군요. 순식간에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까지 더해지면서 순식간에 산 전체를 뒤덮는 모습을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뭐 저희 취재팀이 최초 이제 발화 현장도 가봤지 않습니까? 현장 실제 상황은 어땠던가요? 네, 현장을 가보니까요. 이곳은 왕복 2차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네. 2차선 도로 변으로 인적이 매우 드문 곳입니다. 일대는 이번 산불로 굉장히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고요. 영상에서는 앞서 취재기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연기가 피어오르기 직전 차량 3대가 도로를 지나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들 차량이 산불 원인과의 연관성은 밝혀진 건 없습니다. 네. 산림당국은 유관기관들과 함께 화재 원인 규명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그 이번 산불이요. 지난 2019년에 그 고성 산불이랑 판박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잖아요. 어떤 점에서 좀 비슷한 거죠? 네, 지난 2019년에 두 명이 숨지고 주택 등 900여 개 시설을 태웠던 강원 고성 산불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 산불 역시 3년 전 그 산불과 판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고성 지역엔 건조특보가 내려진 상태였고요. 기상관측 이래 최저 강수량을 기록할 정도로 건조특보가 연일 발효되는 올해와 상황이 똑같습니다. 여기에 초속 20m 안팎의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불이 크게 번지고 있는 모습도 비슷하고요. 네. 기름 성분인 소나무 송진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공통적으로 꼽힙니다. 아, 소나무 송진이요. 네. 네. 뭐 무엇보다 지금 강릉을 넘어서 동해시까지 확산된 산불도 참 걱정인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한때 주택가까지 산불이 번지면서 동해시 일대 전역에 비상이 걸렸었죠.
밤사이에도 곳곳에서 산불 피해가 이어지긴 했는데요. 다행히 화염은 새벽부터 다소 가라앉은 상태라고 전해왔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팀은 도심을 휘감았던 연기도 다소 나아진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뭐 그래도 이것도 피해가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이곳 동해 지역의 경우에도 현재까지 주택가 창고 등 70여 채가 불에 타서 이곳에서 집계가 됐는데요. 안타깝게도 문화재 소실도 있었습니다. 네. 강원도 기념물 13호인 동해시 어달산 봉수대가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만 현장 접근이 불가능해서 어느 정도 파손이 진행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불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이제 방화로 뭐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충격을 좀 주고 있는데 경찰이 방화범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까지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경찰이 어젯밤 이 방화범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60대 남성인데요. 이 60대 남성은 토치 등으로 자신의 집과 빈집에 불을 질러서 대형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남성은 주민들이 자신을 무시해 불을 질렀다 이렇게 범행을 시인했는데요. 문제는 이 어머니인 80대 여성이 아들이 낸 산불을 피해 대피하다가 넘어져 숨진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남성에 대한 영장 심사는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뭐, 네, 이 산불 때문에 한동안 일대 교통도 마비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한때 이 동해 쪽의 산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고속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모든 게 교통이 일대 교통망이 마비가 됐었는데요. 산불로 통행이 제한됐던 동해고속도로 옥계나들목과 동해나들목 14.9km 구간의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오전 10시 반부터 양방향 구간의 통행을 재개한 건데요. 도로공사는 산불로 인한 연기가 남아있고 재악산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운행을 하더라도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이 밖에 영동선 동해에서 강릉 구간 일부 열차도 오후 1시부터 운행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산불 상황 속보 중심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강 차장과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